네, 안녕하십니까. 대운박 장난감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네, 오늘은 터닝맥카드 제품, 터닝맥카드 메카니멀이 아닌 터닝맥카드 관련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제품 소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터닝맥카드 관련 제품들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쓸어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앞에 보이시는 제품들이 터닝맥카드 관련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과자, 스낵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도 있고, 냉각 시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치우고 하나씩, 자,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짠, 신당동 떡볶이 메이플 시럽 6%, 장독대를 뛰쳐나온 총각의 달콤한 프로포즈. 네, 아, 저도 프로포즈 하고 싶네요. 자, 스티커 60종을 모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들어있나 보네요. 스티커 60종을 모아보세요. 자, 타라토스가 있고요. 저는 그러면 어떤 스티커가 나왔는지 과자를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피닉스 미니카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피닉스 미니카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뭐 뒤쪽엔 별다를 게 없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신당동 떡볶이 메이플 시럽 6% 파란 색깔입니다. 뭐 맛은 똑같은 건가요? 네, 이것과 이것의 맛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반이 그려져 있는 이곳에는 어떤 게 들었을지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까지네요. 그냥 이렇게. 알타. 네, 이번에는 변신 모습의 알타가 나왔네요. 타. 변신 모습의 알타입니다. 자, 다음. 짠. 계란과자도 나왔습니다. 터닝맥카드. 여기에는 히든 황금 카드를 찾아라. 찾고 경품 받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히든 황금 카드를 찾아라. 자, 그러면 계란과자에 뭐 요런 상품들이 들어있는, 네,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황금 카드는 안 들었네요. 네, 스낵류는 요런 떡볶이와 계란과자 스낵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TP. 네, 터닝맥카드 TP. 자, TP에는 뭐 별다른 게, 여기에도 황금색 당첨카드가 들어있네요. 황금색 당첨카드. 자, 한번 당첨카드가 들었는지. 헐, 이거 초콜릿 몇 알 들지도 않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하네요. 질소. 네. 자, 다음. 베리베리 통통. 네, 여기에도 황금카드. 혜태하고 아마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혜태 제품들이 스낵류가 대부분이네요. 자, 황금, 히든 황금카드를 찾아라. 여기에도 있나 보네요. 자. 오, 뭐가 하나 들었네요.
여기에는 스티커가 하나 들었네요. 프린스콩. 네, 프린스콩. 프린스콩이 여기 있죠. 프린스콩. 네, 프린스콩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짠. 네, 터닝맥카드 아이비타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을 아이비타 비타민. 비타민은 이렇게 생겼네요. 네, 비타민은 여기 메카니멀 속성 표시처럼 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아, 이거네. 흰색이라서 초점이 잘 안 맞네요. 네, 이렇게 비타민이고요. 아이비타 마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타. 아이비타는 여기 보시면 캐릭터 그림이 네, 종류별로 그려져 있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카니멀을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캐릭터별로 있습니다. 네, 내용물은 전부 동일하네요. 자, 다음 짠, 메카니멀 표준형 밴드. 네, 밴드 되겠습니다. 메카니멀 밴드. 네, 밴드가 네, 엄청 많이 들었네요. 어우, 터닝메카드 밴드 한번 어떤 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메카드 밴드가 와,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밴드. 네, 밴드입니다. 자, 다 똑같은 건지 한번 이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지 한번 이어서 똑같은 게 들었는지 한번 이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 건가요? 헐, 다 똑같네요. 자, 그렇다면 짠! 밴드가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아까는 노란색이었고요. 이번엔 초록색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왠지 초록색도 똑같은 게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아, 똑같은 게 들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좀 종류별로 메카니멀별로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또 붙여보고요.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밴드도 터닝메카드 제품이 나왔네요. 네, 상처 났을 때 붙이는 밴드, 터닝메카드 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밴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건 뭐죠? 아이비타 C. 아이비타 C가 이렇게도 나오네요. 한번. 네,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 아이비타 C. 낮게는 어떤 게 들었을지. 아, 뭐 다를 건 없네요. 동일한 게 들었네요. 네, 아까 이렇게 포장된 아이비타 C와 똑같은 아이비타 C가 들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캔디가 들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메카니멀이 네, 개별 표정으로 메카니멀이 개별 포장으로 이쁘게 돼 있네요. 미리네도 보이고요.
타나토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피닉스도 알타인가요? 네, 알타도 보이고요. 에반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종류별로 네, 캔디입니다. 캔디. 자, 다음. 다음은 짠. 아우, 밴드가 하나 더 있었네요. 밴드. 밴드는 이거는 좀 큰 사이즈 밴드인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어우, 이거는 와, 이게 좋네요. 이 밴드가, 이 밴드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캐릭터별로 전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그럼 한번 붙여봐야죠. 자, 이것도 이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비싸 보이네요. 자, 지금 에반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붙이는 건 뭐죠? 네, 에반과 이소벨, 미리네와 이소벨이 있는 네, 스티커를, 네, 스티커가 아니죠, 밴드, 밴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에반과 이소벨, 여기에는 그 이거 뭐죠? 미리네와 이소벨, 그리고 나찬과 에반, 그리고 나찬, 이렇게 네, 밴드가, 터닝 메카드 밴드가 두 가지 종류의 밴드가 있었네요. 자, 다음은 짠, 열 냉각 시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열이 날 때 열을 식혀주는 열 냉각 시트. 네,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밖에 안 들었네요. 자, 3개가 들었는데 이 한 팩에 2개씩이 들었네요. 여기 2개라고 써있네요. 2개. 한번. 오, 느낌 이상한데요, 이거? 이걸 붙이면 열이 내려가나 봅니다. 이거 느낌 이상하네요.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떼가지고 팔에다가. 오! 차가워! 와! 대박! 차갑습니다. 와, 시원하네요 이거. 와, 차갑습니다. 차가워. 네, 이렇게 붙이는 열 냉각 시트. 어우,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와, 네일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품은 네, 마지막 제품은 짠, 터닝 메카드 음료수도 나왔네요. 터닝 메카드 음료수, 오렌지 맛하고 사과 맛을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과일 음료수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 부을 수 없으니까 제가 즉석에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고요. 사과 맛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원샷 했습니다. 원샷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조금 나왔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오렌지 맛으로, 뭐 사과 맛은 그냥 사과 맛입니다. 오렌지 맛은 어떤 맛일지. 네, 원샷 했습니다 또. 오렌지 맛은 오렌지 맛입니다. 사과 맛은 사과 맛이고요. 자, 모든 제품을 오픈이 끝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본 터닝 메카드, 이제 장난감이 아닌 터닝 메카드 제품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정도고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또 다른 제품, 터닝메카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문박 장난감, 터닝메카드와 함께한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뿅!